이제 진짜 아기 체육관 보내줘야 될것 같은 게 이거를 밟고 올라가요. 정말 체력이 한 시간에 한 번씩 깼는데 안 졸려요? 난 졸려. 오늘 비 온다 그래서 저는 비옷 입고 등원을 해보겠습니다. 오, 날씨가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오늘 강풍주의보에다가 비가 온대요. 오늘 운전하고 마지막 날인데 아주 그냥 혹독하게 가르쳐주는 나를. 학원 5일 수업 듣는 중에 3일이 비가 오다니. 이렇게 비안 오는 계절에. 오늘 비 오면 라임이 산책 못할 것 같아서 등원을 아예 그냥 같이 합니다. 9시부터 비 온다는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레인커버랑 레인부츠 하고 가고 있어요. 잠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셔틀에서 좀 자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어젯밤은 좀 성장통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5시에 깨고 6시에 깨고 신생아 때보다 더한데 이거. 이를 갈았던 거 보면 이앓이일 수도 있고 성장통일 수도 있고. 크느라 고생이 많죠? 초심을 다지기 위해 리쥬라이크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신생아를 낳은 유튜버분들이 생기셔가지고 그때마다 과거를 생각하며 다지고 있네요. 근데 너무 걔 표정이 너무 귀여워. 끝. 2시간 내내 주차. 끝.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뭐야? 다녀왔습니다. 수건 빨고 설거지 해주셨고 이것도 설거지 또 설거지. 이거 돌아오는 길에 택배가 와 있어가지고 또 여름 되니까 옷들이 또 예뻐 보이는 거죠. 물론 제옷 말고 민거 옷 어제 두개 왔는데 못 보여드린 게 바로 빨았어요. 당장은 좀 추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는 헤이두두 인스타 협찬 받았을 때 하나 입혀봤다가 재질이 좋아서 그때 긴팔로 상하복을 샀었는데 반팔 상하복이 또 있어가지고 네이비 컬러로 샀어요. 가격은 조금 있는데 재질이 엄청 부드럽거든요. 골지로 이런 재질? 근데 엄청 부드러워요. 너무 귀여워. 이건 묶는 거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엄청 잘 늘어나서 입히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 뒤에 로고가 있습니다. 이건 리틀 티니는 처음 사보는데 카네이션 때문에 들어가서 샀다가 다른 것도 좀 샀어요. 지금 카네이션은 조금 배송이 늦게 오고 그거랑 세트로 입힐 바지. 이건 그냥 예뻐서 산 거. 셋업인데 따로 입혀도 이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잔체크가 있는 상하복이 이렇게 등원룩. 이건 서비스로 챙겨주신 거. 이거랑 이 모자는 저번에 비슷한 모양의 모자를 샀었는데 컬러가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이런 약간 쿨톤 컬러로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원래 그 브랜드는 좀 치크틴같이 되게 사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약간 묶는 스타일로 리틀티니에서 팔더라고요. 데님을. 이거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어요. 민고스! 아유 이뻐! 조르기! 묶으니까 또 벗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귀엽다. 아 색깔 어울린다 이거. 귀여워. 그리고 보여드린 김에 빨래 한 것도 보여드리면 이거 몰리멜리라는 예전에 데님 점퍼를 샀던 곳이 있는데 세일러복이에요. 지금 컬러가 조금 주황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일러복에 이렇게 바지 세트. 이것도 세트인데 이거는 아노락 점퍼 반바지 세트. 이렇게. 또 너무 귀엽겠죠? 에어컨 있는 데가 많으니까 이건 점퍼인데 아노락 스타일이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열려요. 그래도 귀엽겠죠? 더 오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자 밥을 먹고 봅시다. 근데 오징어 맛은 어떠세요? 첫 오징어 도전 아닙니까 지금? 오늘도 아주 즐겁게 놀았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완벽 적응을 했다고. 근데 내일은 어린이집에 안 가요. 내일은 돌잔치 때 입을 슈트 피팅하러 가기로 했어요. 피팅 전문 샵은 아닌데 대여 샵인데 피팅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사무실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곳인데 인스타로 슈트 협찬만 해주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약간 퍼스널 컬러도 굉장히 중요한 친구고 직접 입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어린이집을 쉬고 말씀드려서 내일 피팅을 해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재밌겠다, 그치? 운전학원은 주차는 하면 할수록 좀 익숙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2시간 내내 주차만 하니까 이제 약간 후진에 대한 감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오늘 즐거웠습니까? 즐겁게 놀았으니까 맛있게 먹고 오늘 푹 잡시다. 비도 오는데.
그래도 딱 운전학원에서는 비가 안 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강풍주의보 너무 긴장했는데 운전학원 끝나고 셔틀 내리니까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야. 이제 운전학원 끝났어요. 집에 있는 차로 열심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원 찍어봐야지. 네, 맛있어. 띵동. 바지를 입는 게 어떨까? 엄마한테 오지를 않네. 여기서 빨래 개면 엄마한테 올 줄 알았는데. 그쵸? 오는가? 오나? 아! 엄마 뭐 하게? 빨래 개지. 아! 엄마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누구게? 손가락으로 만져봐. 동글동글하지? 동그라미 어딨어요? 누구게? 그렇지, 그렇지. 자, 엄마한테 줘야 엄마가 던져주지. 그렇지.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다이미 구경하고 있어?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자기 있어? 카메라에 잘 안 보이잖아. 귀여워. 옷 입고 나갈 준비해야 됩니다. 천천히 깨워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세일러복에다 가디건 입었어요. 귀여워. 신발 신을까? 신고 벗기 귀찮지? 그래도 신을까? 응? 신겠습니다. 요게 지금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가지고 제가 몇 번 했었죠? 1번, 5번, 8번이에요. 아, 신발도 같이 스트로. 네, 뭐 여러 가지 색, 다섯 가지 색상이 있는데 네. 일단 여기에 많이 나가는 색으로. 아, 너무 한바탕 울어가지고 오는 길에. 아. 입힐 수 있는 공간이 잡아주시면 후다닥 그냥 이렇게 그래. 입혀서. 네. 오이고 셔츠부터 어울려요. 잘하네요. 너무 멋있다. 막 옷 벗자마자 우는 애기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갈아입히는 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쁘다. 신발도 귀엽네. 신발도 귀엽네. 모자가 엄청 잘 어울리네. 머리가 없어서 모자를 한 게 더 이뻐요. 와, 엄청 이쁘다. 살을 잘 넣어요. 와, 진짜 잘하는데? 와, 멋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염전하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다 울어요. 다음에서 세 벌 해보려고 오셨는데 한 벌만 하고 그냥 아 저 못하게 쓰려고 그러고. 이게 기본. 우와, 엄청 잘생겼네. 여기에 뭐 이렇게 화이트 바꿔도 느낌 잘 나가지고. 생일잔치 주인공 느낌. 귀여워. 아, 내가 내게 양복 입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우와, 신발도 화이트로? 돌잔치 주인공으로 무난하네, 먼저. 그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도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서 네, 반팔만 입고 다니 되게 귀엽더라고요. 우와, 반팔 잘 어울리네. 되게 즐기는 것 같은데요? 우와. 어머, 이거 이쁜데? 어머, 어머. 이거 이쁜데? 아니, 빛을 보지 말고 카메라를 좀 봐보세요, 카메라. 어떻게 뭘 골라야 되지? 근데 그레이 잘 어울리는 애기도 되게 오랜만에. 쿨톤 쿨톤. 진짜 아이보리 있는데 너무 안 어울려요. 아이보리 입으면 바로 얼굴이 갈색이 돼서 피부가 하얀 편이 아니어서. 아이고. 진짜 안 오는 애기 처음이다. 박수.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신나? 왜 갑자기 신났는데? 결정은 천천히 보시고 한번 공유하시고 네.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뻐?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잘했네. 야, 웜톤 애기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쿨톤이지만. 골라보세요. 뭐가 마음에 드시는지. 집어보세요. 자, 집어보세요. 입을 사람이 집어야지. 어? 어? 이거야? 그거야? 아니야? 관심이 없어. 그래, 엄마가 고르도록 할게. 네이비 하면은 너무 특징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는 오빠가 네이비 하고 얘가 체크하면 좋겠어. 나 체크에 투표했어 지금.
그랬어? 근데 내가 밝은 옷을 입으면 네이비도 나쁘지 않아. 둘이 커플로 입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먹을게 왔어. 맛있어? 시금치야, 시금치. 시금치 맛. 감사합니다. 우와, 고기 맛있겠다. 고기랑 네이비국수랑 연기국수. 맛있습니다. 와, 온 가족이 식사네. 맛있겠다. 기름 촉촉. 아빠 먹방 보면서 먹어. 커피는 집에 가서 먹는 걸로. 시가 조금 새서 옷을 갈아입혔는데요. 역시나 쇼르기 골찌 러브. 민고야, 엄마 봐봐. 신나. 있었구나. 네, 내가 탐내. 아니 내가 무슨 탐내는 것 같았어? 아 맞아, 초보 운전 스티커 봐줘. 운전자 입장에서 두 개 어때? 양쪽에다가. 어, 맨 위에 거 오케이. 이거? 어. 원래 좀 그 어? 성테이프 붙여야 되는데 옆에 이제 다 써가지고 보초 운전 막 이런 식으로. 와! 와! 온다, 온다, 온다. 엄마한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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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머, 어머, 어머. 안 오는 척 하다가 오는 거야? 자, 등기가 왔습니다. 아 맞다, 나 오늘 필라테스 가지? 오. 깜빡하고 있었다. 오늘은 꼭 가야지. 며칠 동안 못 간 거야 지금.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10년 근속. 10년 동안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를 했을까 내가? 그럼요. 아무튼 41주년 중에 10년을 제가 함께 했네요. 4분의 1을 같이 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표창장과 함께 선물도 보내주셨는데요. 상품권 100만원! 감사합니다. 야, 언제 10년 다녔냐 대체. 눈도 보니까 10년이 지나있네요. 참 김치찌개 맛있겠다. 맛있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식세기를 상품권으로 사볼까? 회사가 나한테 아주 좋은 일을 하네. 좋은 회사네. 아주 좋은 회사네. 열심히 다녀야겠네. 여기 꼈잖아. 버레 꼈어, 버레. 응, 어, 됐어. 계단이냐고. 라임아. 너무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귀여워. 눈이 초롱초롱. 그만 핥아. 이뻐. 자, 갑시다. 오늘의 등원룩, 꾸러기룩. 갔다 옵시다. 안녕. 짝짝짝짝짝. 얼렁얼렁 가서 씻어야지. 등원 전에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모르겠어요. 세수도 못하고 등원시켰다가 드디어 씻었습니다. 얼마 만에 머리를 감은 건지 개운합니다. 스킨케어를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이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쓰는 템들이 너무 한결같은데 그 중에 가장 한결같은 제품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이 로벡틴 아쿠아 히알루로닉 에센스. 원래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로션이라고 알고 계시는 제품인데 이렇게 깔끔한 제품으로 리뉴얼되어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게 벌써 3년 전이에요. 2020년대부터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맨 처음 찹찹 바르는 토너 용도로 사계절 내내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어요. 대형은 에센스인데 왜 이름이 로션이지? 헷갈렸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패키지도 깔끔하게 이름도 이해하기 쉽게 바꾸셨네요. 솔직히 제가 요즘 제품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아서 스킨 토너 단계를 좀 바꿔볼까 하고 도전한 제품이 많았는데 매번 실패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이 로벡틴 아쿠아 히알루로닉 에센스인데요. 살짝쿵 점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끈적이지 않는 제형으로 피부각질 12층까지 속보습을 해주는 수분 에센스예요. 요즘 특히나 잠이 부족해가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건조한 느낌인데 이 제품을 먼저 발라주면 수분 에너지가 좀 회복되는 느낌이에요.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서 좁쌀이나 피부결 등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을 개선해줘서 이 제품을 쓰면 좀 트러블이 조용히 들어가더라고요. 밤에 좀 더 촉촉하게 해주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찹찹 해주고 다 스며든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링 하듯이 한 번 더 찹찹 해줍니다. 쫀득쫀득해져요, 피부가. 이번에 로벡틴에서 플라스틱 베이커리와 콜라보해서 이렇게 예쁜 업사이클 액세서리 트레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베이킹하듯이 구하는 오브제 트레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친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액세서리나 작은 소품 넣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트레이와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기획팩이 딱 5,000개 한정 판매 중이라고 하니까 예쁜 트레이와 촉촉한 에센스 모두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로벡틴에서 우원 구독자님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더보기 참고하셔서 추첨을 통해 이 제품을 보내드리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촉촉한 피부 첫 단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운전 연수도 끝났고 문센 동기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빨리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결국 골지 니트 올겨울에 한 번 입었네요. 봄이니까 외투 없이 이렇게. 또 왔습니다. 양파수프 먹어야지. 언니야 6개씩 드리고. 언니야 6개씩 드리고. 6개, 6개, 6개. 비포구르 인형도 하나 해야 소고기가 알겠지? 하나, 둘. 라자나 해볼까? 1, 2. 아무도 샐러드를 보자. 샐러드 할 바에 라따뚜이 시키는 게 낫잖아. 1, 2, 4, 6. 1, 2, 4, 6이잖아. 이건 내가 먹는 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도 아니고 이거는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인기가 많아. 맞아. 어떤 사람이 5만 원에 올린 거야 이거. 책 보내시면서 욕하실 거면 책 보내고 마세요. 아니 헤이든에서도 2만 원이던데? 가격 찾아보니까. 아 진짜? 내 시세를 찾아봤거든. 아 이거 뭐 이거 예쁜 거 같아. 이게 테니스야? 테니스. 아 이게 땅콩이 원래 배가 좀 쪼인데 이거는 배가 워낙 작아서. 근데 땅 입히면 입히면 이거 진짜 예뻐. 그러네. 빨리 여러분 입히고 싶어. 라이브 지금 라이브도 하던데. 만나면 안 돼. 그냥 사 하나 사. 나 그냥 하나 살라고 또. 오늘 아침에 득탐이 달리고 왔잖아. 솔직히 해서 바로 있다. 알았어. 언니 왜 이렇게 예뻐? 어, 나 뭐. 프랑스 그거 먹으니까. 프랑스 스타일로 입고 왔어. 어. 네, 감사합니다. 태국탐이가 근데 이게 진짜 양파라고? 빵이야 뭐야? 양파야 이게? 응. 좋아요 좋아요. 맛있겠다. 사비인데? 문센 친구들 만나면 항상 이렇게 공부품들과 선물로 한 움큼. 언제 깔까? 어이구.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계속 300, 막 200 이래서 이틀간 산책을 못했더니 엄청 신나하네. 원래 산책을 엄청 싫어하는 친구인데 하루에 10분이라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싫어해도. 우리 뛰어갈까? 그렇지. 사회성 없는 친구. 와, 어린이집들 소풍을 많이 나왔네. 바빠 바빠. 야, 요거는 근데 민고 거가 아니고 택배가 왔는데 다 선물입니다. 코니가 좀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서 약간 제가 예전에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뉴본 타올. 앞치마처럼 하고 있다가 목욕시킨 다음에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타올이더라고요. 신생아 목욕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아직 출산을 안 한 두 친구. 요 친구는 제 중학교 때 동창이고 이거는 제가 미용실을 차홍 아르더를 자주 가는데 거기 실장님이 임신을 하셨어요. 곧 출산휴가 들어가신다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머리를 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요거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이미 아이를 낳은 친구한테는 턱받이 세트 주려고 이렇게 선물 세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것도 턱받이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좀 간편한 선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쇼핑백도 주네. 만나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일단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내일 부사수님이랑 동기 오빠가 저한테 사회를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곧 결혼한다고. 사회 부탁할 겸 민고도 볼 겸 저희 집으로 놀러 온다 그래서 오늘 집 청소를 대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고 겨울옷도 넣고 이제 막 지금 옷이 되게 널브러져 있어서 집도 조금 청소한 지 오래돼가지고 열심히 집 청소를 하고 민고를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정리에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이거는 이제 물려줄 만한 것들. 친구들이 지금 텀이 조금 있어서 일단 가져가서 같이 보면서 고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겨울옷. 이게 다 민구 옷이에요. 겨울옷 이제 보관할 거고. 이렇게 정리를 좀 다 했고요. 옷 정리는 항상 그냥 본전이야. 해도 티가 안 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많이 입어서 버려도 됐겠다 싶은 옷들. 이렇게 정리 끝났습니다. 갑니다. 아니 이게 4시에 하원을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휙휙 지나가네요, 시간이. 어린이집 보내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 하려던 거 반도 못했어요. 어떡하지? 설거지랑 청소기도 돌려야 되는데. 금요일은 짐이 좀 많아요. 이게 매주 빨래 같은 게 금요일에 다 오기 때문에 낮잠 이불 도 빨아야 되고, 이렇게 주말에 빨아가지고 월요일에 갖다 드리면 또 쓰시는 거죠. 원래 가정보육을 조금 빨리 데려와서 하고 막 그럴 계획이었는데, 집에 있는 동안은 민구가 진짜 어린이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적응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놀 게 많으니까, 특히 거기 세면대를 좋아하더라고요. 낮으니까 또 잡고 서서 손을 씻을 수 있는 딱 높이거든요, 세면대가. 거기서 안 나온대요. 공 담궈서 갖고 놀기도 하고 비눗방울 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놀잇감이 있으니까 노느라고 낮잠을 안 잘 정도로 너무 신나겠는데요. 집에서도 놀아주긴 하지만, 그래서 가끔 이제 4시에 데리러 가는데. 그래? 혹시 라이미한테 지금 말 걸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아 잠깐만, 왜 다 밖으로 이렇게 던져놔? 요즘 물은 좀 마셔요? 아이고. 문센 친구들이 김을 줬어요. 어린이 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순수김이라고, 애기들이 먹일 수 있는 베베쿠 김인데, 쭉 그냥 김을 주면 환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렇게. 너무 크니 또? 잘게 잘라야 되는구나. 김이 안 들어갔습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아마도 오늘 가득 초콜릿 먹어야지. 오, 요즘 이게 그렇게 핫한 과자라고. 이게 이름 뭐지? 비초비? 맘카페에서 굉장히 핫한 과자래요. 이거 그때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사 먹었던 거랑 비슷한데? 김을 같이 드려야 먹는 겁니까? 어이구, 입을 쩍쩍 벌리세요. 불편해하면서 엄청 먹네? 오, 아니.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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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는 끝났고요. 요거 이게 무슨 스펀지더라? 자막에 미래의 나야. 그냥 귀곰님 영상 보고 산 건데 설거지 다 한 다음에 물 빨아들이는 용도로 쓰고 있어. 한번 물을 좀 훔쳐내야 곰팡이가 안 생기니까. 주방에 하나 두고 욕실에 하나 둬서 욕실에서 샤워 끝나고도 한번 이렇게 욕조 쓸어주는데 쓰고 있거든요. 물을 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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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제가 기대했던 만큼 엄청난 흡수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천보다는 훨씬 편한 듯. 이! 어? 잠깐만. 오! 네가 다가오는데 엄청난 냄새가 났어. 잠깐만 이것만 하고. 어 엄마 이거 팔려고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하면 안 돼? 에이그 이걸 놓아줘야 또 다른 장난감을 드리지. 다른 거 갖고 놀아. 이건 그 사이 이제 이거 놓아주자고요. 엄마가 재밌는 장난감 또 어떻게 해서 제가 또 구해볼게요. 뭐 하고 싶어? 걸음마 보조기 사줄까? 많이 갖고 놀았다 이거 진짜. 너무 꼽았다. 친구 안녕. 보내주세요 이제. 이걸로 엄마가 아주 재밌는 장난감을 만들어주지. 여기다가 끼면 되지. 주사위도 여기 달고. 엄마. 클립도 달고. 그럼 여유로워졌다. 어쩔까 진짜. 엄마랑 회의를 해보자. 걸음마 보조기가 좋을 것 같아? 소소도 보내주고 미끄럼틀.
미끄럼틀 해줄까? 그네! 잘하는데 손버리는 왜 안 보이냐? 깨먹었습니다. 왠지 위에 올라서서 밟은 것 같아요. 깨져있더라고요. 이거를 입에 이렇게 막 물고 목구멍으로 넣는 아기들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민고는 입에 넣지 않아요. 구강기라는 게 없는 아이. 그렇지. 점점 짝사랑이 돼가고 있는데 원래도 맞았지만 그렇게 격하게 좋아하면 부담스러워해. 조심해야 돼. 알았지? 천천히 다가가라잉.